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쌍용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코란도 스포츠 CX-7 4WD 비전 트림이고요. 가격은 2,999만원입니다. 쌍용 이 코란도 스포츠는 쌍용 그 스포츠 시리즈의 3세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1세대는 무쏘 스포츠, 2세대는 액티언 스포츠, 그리고 3세대는 지금 보시는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2012년에 데뷔했고요. 2.2리터 엔진을 또 탑재를 했죠. 모델체 엔진이 되면서 이 쌍용의 스포츠 시리즈는 이 세대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잘 팔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무쏘 스포츠의 경우에는 한 3년 정도에 한 88,000대 이 정도 팔렸거든요. 근데 2006년에 데뷔한 액티언 스포츠의 경우에는 한 5년 동안 11만 대가 팔리고, 그리고 2012년에 데뷔해서 올해 6월까지 집계를 보면은 이 코란도 스포츠가 벌써 거의 16만 대 가까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을 하면은 이 픽업 스포츠, 이 픽업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란도 스포츠는 다목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UV처럼 4인 또는 5인이 탑승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승용차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를 잘라내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1톤 트럭처럼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SUV들에 비하면 또 짐 적재 능력이 월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 같습니다. 코란도 스포츠는 액티언 스포츠에 비하면 전체적인 디자인이 한층 좋아졌어요. 특히 앞모습의 경우에 한층 잘생겨졌죠. 그리고 뒷모습도 좀 더 매끈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참고로 코란도 스포츠는 하드탑을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는 화물칸의 이 길이는 짧은데 이 좌우 폭이 넓어서 뭐 물건을 많이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적재량은 400kg이고요. 물건을 또 고정할 수 있게 이 양쪽에 네 귀퉁이, 이 안쪽, 이 바깥쪽 네 귀퉁이에 또 고리도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게이트의 경우에는 이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몸무게가 한 78kg 정도 되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막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탄탄합니다. 시승차에는 불드로 60R 18 사이즈의 한국 타이어 옵티머 K406이 끼워져 있습니다. 이 코란도 스포츠는 타이어 사이즈 하나 더 있는데 불드로의 75R 16이에요. 그러니까 16인치 아니면 18인치 둘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알로이 휠은 블랙 알로이 휠인데 옵션 가격이 2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코란도 스포츠를 처음 타서 그런지 실내 디자인이 새롭네요. 그리고 화물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실내 디자인이나 소재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풀옵션이어서 웬만한 또 편의 장비는 다 있고요. 이 스티어링 운전대를 보면은 각도가 좀 저 본인 쪽으로 약간 누여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고성능 차들,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차를 보면은 저 운전대가 거의 90도로 고쳐서 있거든요. 근데 상용차, 그러니까 화물 상용차로 가면 갈수록 저 운전대의 각도가 본인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시는 이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SUV들보다는 좀 더 약간 누여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자세가 조금 어색한 감은 있어요. 처음에는 스포크 왼쪽에는 오디오와 음성 인식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등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대 기아의 그 일반 크루즈 컨트롤처럼 세팅한 속도가 표시가 안 돼서 좀 약간 불편해요. 코란도 스포츠의 가죽 시트는 쿠션이 탄탄한 편이고요. 좀 딱딱한 편이고요.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쿠션의 앞쪽 부분은 좀 짧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허벅지 안쪽이 약간 좀 허전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를 외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도 앉으면은 완전히 탁 트인 시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차 중에도 시야가 넓지만 이렇게 운전 중에도 시야가 높으니까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시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반면에 이 포지션을 높여서 그런지 타고 내릴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뭔가 이렇게 머리랑 가까워요. 그래서 다른 차들, 통상적인 다른 차들에 비해서 타고 내릴 때 머리를 약간 좀 더 숙여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도어 트림 디자인은 간단하죠. 간단한데 의외로 이런 이 잠금 장치 이런 디테일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화물차의 눈높이 기준을 맞추니까 의외로 또 저런 부분은 디자인이 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고요. 이 도어 포켓이 좀 작은 게 좀 흠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차 이런 류의 차들은 좀 수납 공간이 넉넉하면 좋은데 도어 포켓은 좀 폭이 너무 좁아요. 사이드 미러 조절 스위치가 이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 있는 건 약간 좀 특이하죠. 이 가운데 저 원의 가운데 부분에 사이드 미러 조절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버튼은 이제 사이드 미러 조절 전동식 접이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 ESC 온오프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페달류는 뭐 평범합니다. 코란도 스포츠는 이 센터패시아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여기 이렇게 뭔가 좀 비대칭 디자인을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이쪽이 기울어졌죠. 그리고 이 송풍구 주위에도 나름 또 이렇게 이 크롬인가? 하여튼 이렇게 금속 같은 걸 적용을 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모니터는 좀 요즘 다른 신차들에 비하면은 크기가 좀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정도, 이 딱 핸드폰 정도의 사이즈죠. 그러니까 좀 크기가 좀 많이 작은 편이고, 그리고 통상적인 위치보다 좀 위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약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운전할 때 약간 좀 시선을 뺏기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모드로 들어가면은 메뉴는 이 정도가 있고요. 메뉴로 들어가면은 이런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확실히 모니터가 작아서 폰트도 좀 같이 작은 편이죠. 그리고 환율치 한번 누르면 이제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가고요. 이 공조장치의 경우에는 이게 뭐 이 디자인 자체가 화려한 건 아닌데 이 액정이 비교적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이 바람색이고 이쪽이 온도 조절입니다. 이 다이얼 움직임은 꽤 부드럽네요. 그리고 또 약간 좀 특이한 디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냉난방 시트 이 다이얼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운전석이고 이쪽은 조수석입니다. 각각 3단계씩인데 보통 통풍 난방 시트는 이렇게 등 숫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코란도 스포츠는 1단만 들었다 이게 파란불 나오죠. 파란불 하나만 딱 뜨고 요걸로 이렇게 단수를 조절합니다. 통풍 시트의 성능은 뭐 평범한 편이고요. 사실 통풍 시트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싼 차든 비싼 차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 앞에는 여기까지 딱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딱 핸드폰 놓기에 딱 좋은 자리 같아요. 여기가요 딱 좋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와 옥스 단자가 있고요. 코란도 여기 12V가 여기 하나 있는데 12V의 자리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으로 있거든요. 코란도 C도 그렇고 이거 코란도 스포츠도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같이 주는 건가 봅니다. 이 기어레버는 여기 이 부분의 디자인이나 질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젖히면 그러니까 수동 모드가 되고요. 많이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어레버에 요게 있는데 사실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죠. 손이 잘 안 가요. 이 뒤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또 깊이 파놨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 바로 뒤에는 여기도 이제 딱 그 핸드폰 하나 들어갈 만한 딱 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차의 크기에 비하면 이 센터 콘솔 박스는 크기는 뭐 작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뚫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키홀더입니다. 여기가 계기판은 보시는 것처럼 좀 옛날 디자인이죠. 예, 좋게 말하면 클래식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구식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바탕에 이 빨간색이 띠가 있잖아요. 저게 또 그래도 은근히 살려줘요.
그래도 뭐 옛날 디자인인 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쪽에 액정, 작은 액정에 트리컴퓨터가 정보가 나오는데 표시되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트리컴퓨터 버튼 누르면은 예, 이 정도의 정보가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보 표시되는 양도 적은데 이 주행 중에 특히 낮에 보면은 이 빨간색 저 글씨들이 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반자석 쪽 이쪽 센터페셔 옆면에는 12V 하나 더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리입니다. 외관에서 보면은 대략 짐작은 하셨겠지만 이 코란도 스포츠 2열의 무릎 공간은 좁아요. 제가 키가 177인데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가고 약간 남는 정도예요. 그리고 쿠션 2열 시트의 쿠션은 좀 1열과 달리 좀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보시는 것처럼 높아요. 그 포지션 2열 시트 역시도. 그리고 2열 시트 이 바닥에 공간이 있어갖고 저기 저 밑에 뭐 따로 수납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밑에도 그냥 수납함처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열과 그러니까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키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을 약간 좀 당겨앉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 이면은 이 여기가 더 좁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뒤에 여기 그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2열 시트를 위해서 2열 승객을 위해서 열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이제 완전히 다 내려가고요. 선루프는 전동식인데 이 덮개는 수동이에요. 수동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덮개가 다락 하고 열리죠. 열리는 게 좀 요란스럽긴 한데 어쨌거나 원터치로 이렇게 열리긴 합니다. 코로나 스포츠는 근데 이 선루프의 위치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2열적으로 뒤로 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는 사실상 이 선루프를 통한 개방감의 혜택을 거의 받기가 힘들고 보시는 것처럼 이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2열 승객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좀 이따 주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때보다 그 액션캠의 앵글이 좀 뒤에 있습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에어컨을 완전히 끈 상태입니다. 공회전 상태에서는 이렇게 엔진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굳이 화물차라고 이렇게 선입견 없이 봐도 공회전 소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란도 C나 그러니까 쌍용의 2.2L 이 디젤 엔진이 소리가 그렇게 큰 엔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음색 자체도 좀 이렇게 낮게 깔리는 편이고요. 에어컨을 일단 틀면 이 바람 소리가 좀 약하게 들립니다. 반면에 공회전 때는 진동은 좀 약간 있는 편이고요. 진동이 근데 이렇게 좀 파장이 좀 긴 것 같아요. 이 코란도 2.2L 엔진의 코란도 스포츠는 이 주행 특성이 바로 한 보름 전에 탔던 코란도 C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 이렇게 많이 밟지 않아도 되게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되게 좋아요. 이 쌍용의 2.2L LET 엔진이라고 로우 엔드 토크라고 하는데 초기의 반응성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진은 뭐 코란도 C에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화물을 좀 싣고 다니는 이런 코란도 스포츠 같은 차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확실히 또 화물차라 그런지 이게 회전 반경이 커요. 지금 저런 제가 여기 빠져나오는 구간을 봐도 다른 차들보다 이 운전대를 좀 많이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가 회전 반경도 크고 이 스티어링 기어도 좀 길어서 통상 약간은 좀 이렇게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SUV랑도 비교를 해도 좀 이렇게 회전 반경이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뭐 60km 정도로 부드럽게 달리면은 외부 소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편 아니에요. 지금 엔진 소리만 좀 잔잔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코란도 스포츠의 이 방음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전체적인 정숙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시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란도 스포츠는 이 운전 시야나 감각이 좀 다르긴 해요. 왜? 기본적으로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다봐요.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 가장 낮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다보거든요. 사실 모든 걸 다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 시야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기는 되게 편해요. 이렇게 운전 이렇게 멀리까지도 잘 보이거든요.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 도어 문턱이 보통 팔꿈치 이상, 팔꿈치랑 뭐 비슷한데 이 차 코란도 스포츠는 팔꿈치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 도어 문턱 여기 라인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나 이 룸 미러를 통한 시야도 괜찮아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좀 좌우로 긴 편이어서 사각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우 시야도 좋고 그리고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 짐을 안 실었죠. 짐을 안 실었을 경우에는 저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최대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마켓을 낮게 하면은 후방 시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운전하기는 되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점이 에리트 엔진은 참 이렇게 운전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특히 가다소다가 잦은 시내 주행에서도 편하고 지금처럼 한 80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도 이렇게 초기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고회전까지 이렇게 초기 반응 대비 고회전까지 쫙 뻗어 나가는 맛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이렇게 운전 조건에서는 꽤 괜찮은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변속기는 이 코란도 시처럼 같은 I16단인데 그거만은 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변속이 좀 더 느려요. 그리고 하체는 진짜 이렇게 전형적인 좀 이렇게 우당탕탕탕탕 하는 그런 승차감인데 또 그거에 비해서 또 코너를 또 잘 돌아요. 이 코너를 돌 때는 의외로 잘 도는데 코란도 시야 비슷한 구석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로로 이렇게 패인 부분 있죠. 저기를 이렇게 빨리 돌 때 이 스티어링 휠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전달이 돼 갖고 진짜 운전 때 꼭 잡고 운전해야 돼요. 진짜.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코란도 시보다 좀 덜 한 것 같아요. 코란도 시 같은 경우는 그 내리막 그 코너에서 이렇게 가로로 패인 부분에 충격이 되게 심하게 와갖고 한번 손 이렇게 놓칠 뻔한 적도 있었는데 코란도 스포츠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차 뒤에 짐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은 더 생각보다는 이 회전 성능이 괜찮다. 물론 이게 좀 더 재화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코란도 스포츠에서 이제 빼놓은 게 승차감인데 확실히 요즘에 이제 SUV들과 비교하기에는 좀 승차감에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하면은 확실히 좀 그 구분이 져요. 이게 승차감에서 화물차 승용보다는 화물차에 더 가까운 실제로 이제 화물차니까 화물차에 가까운 전형적인 화물차 그런 느낌이 나고 이게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속 주행하잖아요. 지금 천천히 뭐 한 90km로 이렇게 천천히 달리고 있고 지금 노면도 좋은데 이 자잘한 그러니까 하체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진동이 좀 이 승객한테 좀 많이 전달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는 뭐 비교적 조용하고 다 괜찮은데 이런 이렇게 하체에서 올라오는 진동 때문에 승차감이 좀 확실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요즘 다 승용 SUV들 있잖아요. 저런 SUV들과 비교하면은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오래 운전하면은 좀 이렇게 분명히 피곤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운전해 보니까 확실히 코란도 스포츠가 운전 편의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엔진이 이렇게 살짝 밟아도 이게 반응이 좋아갖고 이게 운전 편의성과 되게 관련이 깊거든요. 이런 면 때문에 운전 편의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속도가 지금 낮긴 하지만
은근히 저기 코너도 잘 돌고요. 승차감 지금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거 좀이 아니고 좀 많이 떨어지는 거 빼고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행 성능은 만족스럽습니다. 같은 엔진의 코난도 C에 비하면 확실히 가속력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일상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속도 영역에서는 이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짐이 없는 상태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초기 반응이 일단 좋고 그래서 짐 실어도 길고 어느 정도의 동력성 최소한의 동력성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처럼 이 킥다운을 하면은 기어가 내려가면서 그 변속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완전히 같은 코난도 C와 같은 변속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난도 C의 그 변속기보다 반응이 조금 더 느려요. 무궁화고 한 박스 정도 느리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도 킥다운하면 좀 이렇게 지체 현상이 있죠.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크고 높은 차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또 고속에서 안정성이 또 은근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저는 고속으로 달리면 막 불안해서 이렇게 막 되게 후들후들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그래요. 비교적 괜찮게 잘 달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빈차니까 뒤에 좀 짐이 실리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차가 저 고속으로 달리면 가끔 가다가 직진할 때도 이 전자장비 제어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더 제어가 빨리 되게 세팅을 했거나 아니면 뒷바퀴가 뭐 잘 접지가 안 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고속으로 달리면은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보통 느슨해갖고 손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면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같은 엔진의 코난도 C와 비교를 해보면은 가속력을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고속까지 뻗는 그 시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아마 물론 이 차가 좀 되게 무겁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 뒤에 짐칸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는 뭐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도 그런 용도는 아니니까 뭐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지금 깜빡이는 요즘 신차들 다 원터치 깜빡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 없어요. 굉장히 요즘 신차로는 드물게 원터치 깜빡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쌍용차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향지시등 레버 끝에 이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버튼이 이걸 누르면 이렇게 비상등이 이렇게 세 번 전멸이 되죠. 이게 쌍용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급가속 하는데 엔진 소리는 괜찮은 편이죠. 낮게 이렇게 쫙 퍼지면서 음색 자체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쿨라운더 스포츠가 잘 팔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쌍용의 픽업 시리즈, 그러니까 스포츠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쿨라운더 스포츠가 잘 팔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내에 경쟁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막 비교되는 할 만한 경쟁 모델이 없죠. 그래서 쌍용에 따르면 쿨라운더 스포츠 고객 중에는 상당수가 SUV라도 비교를 하고, 물론 1톤 트럭과도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고객 중에서는 1톤 트럭보다도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화물칸 빼면은 이 차 쿨라운더 스포츠는 2열도 있기 때문에 SUV처럼 온 가족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승용차처럼 쓸 수도 있고, 근데 뒤에 적재함 때문에 또 생각보다 또 많은 물건을 또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차죠. 거기다가 또 세금도 싸고요. 그러니까 세금이 싼 것도 국내에서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목소리 지금 이렇게 막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승차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요철 구간 같은 데서는 진동이 이렇게 막 생기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세련되게 진동을 처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승용차, 아니 저 SUV와 정확하게 비교를 한다면은 이 승차감 면에서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이게 매일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매일 타고 다닌다 또는 그러니까 장거리를 간다 그럴 때는 조금 좀 피곤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진동 처리 능력은 좀 떨어지죠. 반대,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짐이 안 실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또 오프로드까지 감안한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오프로드로 만약에 이제 오프로드에 간다 그러면 이런 단점들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이제 화물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은 크게 또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쿨라운더 스포츠는 뭐 화물차로 분류가 되고요. 화물차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죠. 지금 이제 풀옵션 기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편의 장비도 이렇게 은근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쿨라운더 스포츠 어저께 1박 2일 타면서 생각보다 차가 훨씬 더 괜찮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쿨라운더 스포츠는 당분간 대안도 없지만 당분간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쌍용 쿨라운더 스포츠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